예,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교회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교회와 교육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것도 무엇이냐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또한 교회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건 무엇인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받는 그 수단, 방법이 교육이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현재보다 미래를 좀 더 낫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교육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배워서 좀 더 새로운 인간으로서 새롭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교육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자와 교육의 교자를 한문으로 보시면 똑같은 한문이 됩니다.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자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당연히 가르침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는 가르침 교육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만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에 보면 랍비가 나오는데 랍비는 선생입니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목사의 직분 중 하나도 선생으로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교회라는 것은 교육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수 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수 없는 설교를 했는데 광야 들어가기 직전에 그 설교를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있는 설교가 됩니다. 그러게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하신 것을 짓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신명기는 지금 1절의 신명기는 한문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한문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문 좀 부탁합니다. 어떤 글자가 되냐면 신자는 하나님 신자입니다. 명자는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게 신명기 저렇게 분명히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너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신명기가 나옵니다. 이 신명기는 한문으로 보면 어떤 신명기라고 제가 쓸 수 있냐면 믿을 신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령하셔 믿을 때 신명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믿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신명기라고 할 때 본문의 신명기는 저기 나온 한 글자 중에 제일 마지막 글자입니다. 마지막 신자라는 겁니다. 반복한다는 겁니다. 되풀이한다는 신이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수 없는 설교를 했는데 반복한다는 겁니다.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교육한다는 겁니다. 교육은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교육하신다는 말씀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신명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목을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신명기를 영어로 듀트라노미라고 하는데 듀트라고 할 때 듀트라는 것은 D-U-T-E-R인데 반복한다는 겁니다. 다시 가르친다는 겁니다. 노미는 놈, N-O-R-M입니다. 법입니다. 법을 다시 가르친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믿겠지만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5절에도 나옵니다. 5절에 제가 했습니다. 교육입니다. 이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명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누가 새깁니까? 내가 새기는 겁니다. 무엇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게 다시 정리합니다. 신명기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고 신명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가는 신명기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가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는 교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증명인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것 우리 세대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됩니다. 그러나 교육이란 것이 없으면 이 말씀은 명령과 순종은 후세에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교육받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 믿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후세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세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받아야 될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웁니다. 이볼루션을 배웁니다. 뭐라고 선생이 가르쳐주냐면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윤리 시간이나 철학 시간에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리 시간에 수학 시간에 가면 무거운 물체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흙으로부터 만드셨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다. 더 나가서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산다. 부활한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우리 교회 자녀 중에 대학 다니는 자녀가 저를 붙잡고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엄마는 그런다고 합니다. 너 기도 열심히 해, 예배 열심히 드려. 그럼 하나님 말씀 믿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걔는 학교 가면 뭘 배웁니까? 시험지 답안 쓴 사람 뭐라고 써야 됩니까? 물체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게 학교에서 배우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을 가지라고 합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할 얘기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세들에게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복잡한 겁니다. 답이 없는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답답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게 왜 이민교회가, 왜 우리가 이세에 대해서 희망을 못 갖는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속에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정답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트럼프 얘기하니까 또 우리 목사님 트럼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를 사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아마 그 멀러 특검이 법무장관한테 트럼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참모 8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참모들을 만난 12명의 스파이들이, 러시아 스파이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또 제가 한국 언론을 보면 특히 교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트럼프가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지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를 지지해야 한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얘기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제가 트럼프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동의하겠는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조국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좌와 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교회도 좌와 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우리 조국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교회가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뭐라고 대답을 하겠는가? 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겠는가? 우리들이 과연 성경을 알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인정하고 하겠는가입니다. 우리가 교육받지 못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우리들이 크게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매스미디어의 광고입니다.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의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인이 돼가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물질적으로 파괴되는 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게임기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린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인터넷을 해야 된다. 그런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부모로서 교육받은 부모의 모습인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교육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본 중에 근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공부했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교회에 관계없는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가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공부해보고 하나님 말씀 이해해보면 오늘도 이 자연,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분리시켜버렸습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그야말로 이단입니다. 이원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걸 아주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저 썩어져가는 세상, 저 망할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전도와 선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네가 가르칠 교육의 대상은 부모 네가 하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되죠.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못 가르친 우리가 잘못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부모 네가 네 자식 가르치라는 겁니다. 밥을 먹든지 앉아있을든지 일어설든지 길을 가든지 차를 타든지 함께 있을 때 그 자식을 교육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한 시간입니다. 두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24시간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의 자녀들은 너희가 가르치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칠 시대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공교육과 사교육의 그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게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경문인데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감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여기다 칭칭 감습니다. 이마에 갖다 붙이라는 겁니다. 내 집 들어가는 방문마다 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집 대문에 문패처럼 경문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유대인들에게 손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네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라는 겁니다. 미간이라는 건 감정과 지성과 지식을 의미합니다. 너 감정, 네 지식, 지성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라는 겁니다. 문설주와 그 집에 들어가는 그 문에 달라는 것은 문패를 의미합니다. 네 외형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마에 갖다 붙이고 팔에 갖다 붙이고 집 문짝마다 갖다 붙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네가 보여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식이라는 겁니다. 너의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너의 손자와 손녀라는 겁니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너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너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멸망시킨 장군이 로마의 티투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유대인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그 유대 종교, 유대인을 거의 사라지게 만든 그런 장본인들이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저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이 예루살렘과 더 나가서 유대민족을 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과 로마인들과 싸우자는 겁니다. 그들의 특심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제들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당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로마에 항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죽입니다. 그러게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약 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그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남의 묶여서 성벽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배신하면 저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 로마 군대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식량을 태워버렸습니다. 굶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어떤 일을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들이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 당원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한 유대인들을 죄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열심 당원들이 생겼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도 성경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의 무엇과 같은 줄 아십니까? IS와 같은 겁니다. 이슬람 스테이트와 같은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성 안에 그 랍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암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열심당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흑사병으로 죽은 것으로 위장을 해서 그가 예루살렘 성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을 둘러싸고 있던 베스피안 장군에게 찾아갑니다. 베스피안은 그 티투스의 아버지입니다. 베스피안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항복하겠다.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조그만 학교를 하나 허락해달라. 베스피안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멀리 떨어진 곳에 조그만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있다 AD 70년에 그 베스피안의 아들 티투스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되면서 제사장이 없어집니다. 바리새인이 없어집니다. 서기관이 없어집니다. 유대 종교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은 죄다 죽여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를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종교가 없어진 겁니다. 이슬람 유대인 자체가 없어진 것이란 그 말씀입니다. 사라진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암 벤 자카이가 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천막 치고 학교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큰애들도 아닙니다. 3년 동안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탈무드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탈무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 토라와 탈무드를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들을 유대인이 있는 마을마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을 세웁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점차로 번져나가서 나중에 유럽으로 미국으로 온 세계 곳곳에 회당이 세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원리주의적인 열심은 기독교를 파괴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망해간 기독교, 이렇게 망해간 유대교를 구한 것은 뭐냐? 학교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교육을 선택한다면 유대인들은 교육을 선택합니다. 그러게 우리 회당의 우리 교회의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조그맣습니다. 이 자리는 조그맣습니다. 그러나 펠로우십과 밑에 교육과는 이곳에 몇 배가 큰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종교를 지켜나간 교육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IS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당원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당원을 영어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합니다. 이스카리옷은 단검입니다. 다른 말로 암살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조건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오늘날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살지 않는 것은 죄다, 이단이다, 죄인이다. 칼로 찌릅니다. 말씀의 칼로 하나님 믿는
동료와 형제들을 잔인하게 처단합니다. 이슬람이 어떻습니까? IS가 어떻습니까? 같은 이슬람 믿는 동족을 무참하게 참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IS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려서 본다면 우리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도 얼마든지 많은 IS가 있던 걸 기억하시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아주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너무나 잘못된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과학으로 이해합니다. 이건 원리주의입니다. 이건 근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 아마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제가 드린 설교에 반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IS입니다. 그건 열심당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심을 굳건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으로 증명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은 과학으로 증명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이라고 합니다. 이건 과학이 우상이 된 겁니다. 과학으로 증명받지 못한다면 그럼 하나님 말씀은 거짓인가입니다. 왜 조금도 죄송하지만 교인들이, 목사들이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빨려 들어가냐면, 왜 선택을 하냐면 교육받지 않은 증거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의 교육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지 않냐고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킬 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그 받은 믿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한다 갔다 와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고 한국 대형교회고 오늘 이민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앞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는데 창조 과학으로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 지리, 자연, 과학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자손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겁니다. 부모니까 예예 하지만 얼마나 속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IS가 어떻게 합니까? IS는 지식인을 죽입니다. 학교를 폐쇄합니다. 학생을 죽입니다. 학생이 어리다고 할지라도 공부했다고 하면 IS는 죽여버립니다. 선생 죽여버립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인문과학, 철학, 신학, 문학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슬람 코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게 있는데 왜 개신교인들은,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습니까? 엄연히 잘못된 것임에 알면서도 우리는 IS는 비난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돌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당원들 미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당원에 의해서 유대교는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없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열심 참 귀하고 좋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자녀를 망하게 합니다. 떠나가게 합니다. 교회 오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 대학생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답답합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오고 싶지 않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왜 아멘 하세요?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만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요한한 벤 자카이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마다 나눠주는 종이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를 하셨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과 자연과 문학과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질문할 때 대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 뭔 줄 아십니까? 유월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 명절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 어린아이가 그 집안의 가장 나이 많은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우리가 이 쓴 나물과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맛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 대답이 나와야지만 그 유월절은 지켜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야단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과연 얼마나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앉혀놓고 예수 믿어, 교회 잘 가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저는 그 마음 100% 여러분보다 더 많이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당하는 일과 교회 와서 당하는 그 간극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시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미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이민사회, 우리 조국 살리려면 여러분 분명히 신명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신명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명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교육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과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머리띠 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고 우리 삶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